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색 실선입니다. 그런데 길이 좁아요. 왕복 2차로입니다. 한쪽 차들이 쭈르륵 주차되어 있어요. 그때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중앙선 넘어가다가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중앙선 넘어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다 사고 났을 때 과실비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세요. 이렇게 차들이 쭈르륵 서 있어요. 여기 중앙선 실선이 있고요. 이곳에서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가보시죠. 가겠습니다. 자, 중앙선 물고 갈 수밖에 없죠. 가는데 아이고 이러시던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여기 다시 한번 사고 나는 상황이요. 블박스는 어디쯤에 쓰는지 이때 서로 발견하죠. 그리고 멈추는 데 어딜까요? 아이고, 다시 한번 가다가 네, 서로 비슷하게 멈추네요. 네, 누가 더 먼저 멈췄다 할 수가 없고요. 과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좌회전한 차하고 직진한 차하고 직진하는데 좌회전한 차량이 나오다가 꽝! 상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블박차가 중앙선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블박차가 잘못이다. 블박차가 100% 잘못했다고 주장한답니다. 100%. 이렇게 보이죠? 100대 0이래요. 그 이유는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중앙선 넘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한 차는 주차된 차 때문에 차가 올 곳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회전할 때. 그러면서 다행히 상대방이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잘 안 먹었다고 죄송하다고 먼저 말해주시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필요한 수리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퍼 위주의 부러진 곳만 수리하는 조건으로 상대 차가 범퍼 부분 수리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하는 조건으로 100대 0 받으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중앙선 침범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신고하고 대인 접수까지 하겠다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그거를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곧다이로 얘기한답니다. 못된 것만 보험사가 왜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중앙선 침범 사고도 아닌데 중앙선 침범 사고로 그걸 갖다 신고하겠다고. 중앙선 침범 아니고요. 중앙선 침범 사고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도 없습니다. 차들이 쭉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운전자들이 옆에서 부축해갖고 운전자 그럴 수 있는데 운전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보험사 직원이 나갔거든. 정말 못됐네요. 이 사건 이렇게 사고 났는데요. 막상 보면은 많이 넘어간 것도 아니네요. 정확한 사진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진이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아, 많이 넘어갔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좌회전하는 차가요. 어차피 주차된 차들이 쭈르륵 있잖아요. 쭈르륵 있으면은 이쪽에서 오는 차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면은 직진하는 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중앙선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들이 두 대가 교행이 안 돼요. 두 대가 교행이 말이 안 나오네. 두 대이라고. 두 대가 교행이 되는 곳에서는 왜 여기는 내 길인데 네가 이쪽으로 넘어왔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뻔히 보이잖아요. 주차된 차들이 뻔히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주차된 차들이 여기도 있고 이만큼 다 돼 있어요. 그럼 좌회전에 오는 차는 이 차가 올 곳에 대비를 해야죠. 좌회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회전은 천천히 돌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시야 확보가 안 되면은 멈춰야 돼요. 어디서? 여기에서 멈춰서 여기 나올 때, 여기 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시야 확보가 안 된 곳에서 나올 때는 저는 좌회전한 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블박차도 혹시 나를 못 보고 좌회전한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좀 더 천천히 가면서 어떻게 갔으면 더 좋았을까요? 시야 확보가 더 잘 되도록 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으로 시야 확보가 더 잘 되도록
블박차가 윤리부터 갈 게 아니라 맞은편 차가 안 오니까 윤리부터 갈 게 아예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 왼쪽으로 갔으면 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빵 한 번 해주면서 갔더라면 하는 오히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좌회전차가 70% 그 정도 돼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좌회전차를 70 또는 그 이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13조 3항에 따라서 모든 차량은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된다. 우측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측으로 가요? 그리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해서 중앙선 침범한 사례이므로 12대 중간시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통상의 주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좌회전 차량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침범해서 블록차가 올 것까지 그것까지 주의할 의무가 없다고 그러네요. 왜 주의할 의무가 없어요? 주차된 차 때문에 거기 차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경찰에서 자문을 구했대요. 그런데 블박차 가해자인 것은 배제할 수 없대요. 우겨봤자 블박차가 7, 80%래요. 저는 그 경찰관의 의견과 정반대입니다. 다행히 상대는 범퍼 수리만 한다고 하네요. 만일 제가 만일 100대 0 인정 안 하면 그러면 대인 접수까지 할 것 같던데 상대 보험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손해이고 제 손해는 더 커질까 우려돼서 그냥 제가 100% 잘못이라고 처리하는 게 괜찮은가 하고 있습니다. 제 수리비는 210만 원 나왔고요. 상대방은 50 내지 6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100대 0이냐 내가 빵이고 상대가 100이냐 아니면 상대가 70이고 내가 30이냐 아니면 내가 100, 내가 빵이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빵이 아니면 내 잘못이 30이냐 70이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할증할 때 더 많이 잘못한 쪽에 할증을 붙인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210만 원 나오고 그리고 상대가 560만 원 나오고 그러면 200만 원 넘으니까 할증 조금 되겠죠. 이번 사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까짓 거 상대 운전자가 깔끔하니까 우리도 깔끔하게 그래요. 오케이 100대 0 해줄게요. 다만 100대 0은 아닙니다. 상대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대인 접수요? 아이고 대인 접수 같은 얘기하라 그러세요. 대인 접수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이 사고가 9월 2일 날 발생이 됐답니다. 9월 2일 날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저기 갔다 왔는데 구미에 있는 오상중고등학교 거기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갔다 왔어요. 오상중고등학교 거기 이사장님이 저랑 친해요. 김태환 이사장님 아주 저랑 친한 형님이십니다. 이 사건이요. 대인 접수 못합니다. 왜냐? 9월 2일날 사고 났죠. 오늘이 9월 10일이에요. 9월 10일 화요일 지금 8시 밤 8시 지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 언제쯤 유튜브에 올릴 거냐? 빠르면은 금요일쯤 올라갈 것 같아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럼 9월 20일이나 9월 21일이에요. 9월 2일날 사고 당한 거 9월 20일날. 그때 또 추석이에요. 아니지. 오늘이 9월 10일이지. 그러면 9월 13일이나 14일쯤. 다음 주를 봤네요. 9월 13일이나 14일쯤. 그때 추석이라서 병원에 못 가요. 그럼 추석 끝나고 9월 16일쯤 가겠죠. 9월 16일날. 9월 2일날 나 찍을 9월 16일날. 여기 아파요.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줍니다. 아이, 추석 때 상들다가 다친 거지. 그러면서. 인과관계 인정 안 됩니다. 만일 그때 왜 병원에 간 게 있으면 대인 접수 가능하지만 그동안 병원에 안 가다가 열흘 지나서, 2주 지나서 아프다 그러면 그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럴 때 혹시라도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은 상해진단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배제시키는 거예요. 삼각대로 내리 찍은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일상생활 할 수 있고 입원하지 않았고 밥 잘 먹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상해진단서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KBS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유튜브 몇 번이냐면요. 유튜브 갑자기 내리 찍은 거요. 어디 갔어요? 아이고 하도 많이 여기 있네요. 2125회 몇 번 보신 영상인데요. 2125회
그렇죠. 여기서 누가 팍 내리찍었잖아요. 왜 빵빵대? 한번 볼까요? 네. 왜 자꾸 빵빵대? 아저씨 왜? 아저씨 왜? 아저씨 왜요? 그 상대 뭐랑 막 그래요? 뭐랑 막 하더니 침을 탁. 뭐라고, 이 새끼야? 네, 침을 탁.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안 와. 예. 그리고 저 차는 이제 저 앞으로 가죠. 가고 참으. 여자친구 참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 차가 아 열받고 앞차에 절로 갔어요. 간 다음에 자 차에서 내립니다. 블박스 운전 내려요 같이. 그리고 저 앞으로 따지러 갑니다. 따지러 저 남자 너 이리 와. 그러더니 트렁크에서 뭘 꺼냅니다. 뭘 꺼내더니 꺼내갖고 갑자기 내리칩니다. 그리고 목을 갖다 밀치고 또 밀치고. 네. 저 사건인데요. 저기서 상태 상자로 내리쳤는데, 근데 저 상대편은 빈 상자라고 그러는데, 빈 상자 안 내리쳐져요. 막다가 여기 상처 입었죠. 목도 상처 입었고. 근데 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일도 했고, 병원에 진단서 떼고, 그 다음에 치료받으러 안 갔고, 입원 안 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시간 지나면은 먹는 거 없어지고, 그래서 상해 진단서 배제. 저렇게 가격한 게 있는데, 저런 거 상해 진단서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상해 진단서 배제냐? 9월 2일 날 사고 났는데, 9월 뭐 한 10한 며칠 날 가갖고, 아, 나 지금 열흘 전에 여기 아팠어요. 그런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진단서만 발급받아 대인 접수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증명이 안 되죠. 그리고 어디 성묘 갔다가 저 등산하다가 다쳤는지, 너 미끄러져서 다쳤는지, 아이 그 저 식구들끼리 다 가족들 모였을 때 큰 상 같이 들다가 삐끗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바로 그 다음 날이나 한 하루 이틀 사흘 그때까지 안 가면은 일주일 지나서 가면 인정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진단서 오더라도 상인단 배제예요. 그런데 귀찮잖아요. 중앙선 침범으로 해서 가해자 신세가 됐습니다. 가해자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상대가 가해 차량이에요. 근데 그냥 이번에는 앞으로 나랑 우리 가족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통사고 이걸로 모두 다 끝! 이걸로 졸업장! 교통사고 졸업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100대 0 해주세요. 네. 얼마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내가 30이냐, 상대가 70이냐, 상대가 30이고 내 70이냐, 그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추석 명절,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내십시오. 상대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냥 깔끔하게, 오케이. 그러고, 편안하게 명절 보내십시오.